오늘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. 앞서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또 오늘 밤에는 4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. 특히나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관련된 지표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된 GDP 예비치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. 앞서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내일이 되면은 애플이 드디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. 특히나 어제 또 LG 이노텍이 함께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죠.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에 따른 우리 증시의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대만 증시는 휴장이 들어가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넷마블의 투게더 위드 프레스가 개최가 됩니다. 특히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목표 주가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. 신작이 흥행에 부진했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위드 프레스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으니까요. 이에 따른 게임주들의 향방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서는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.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네이버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.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는 증권사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. 또 최근 기관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3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네이버가 어떤 실적 내놓을지 또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삼성 SDI, 삼성 SDS도 실적을 발표를 하고 특히나 LG 생활건강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. 최근 황제주에 이 자리를 내놓은 바 있는데 현재는 9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른 실적에 따른 또 주가의 향방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. 또 오늘 한국에서는 LX 세미콘, 삼성중공업, 제일기획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. S-Oil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. 예상 연간 영업이익이 어제 절에 기준으로 했을 때 2조 2천억 원대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른 시장의 향방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.